자,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50여 분이 또 와야 되거든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1왕기상 3장 4절. 예, 이에 왕이 죄사하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는 최옥성 목사하고 있는 1천 번제 운동본부하고는 한 번도 만나거나 제가 세미나 간 적이나 없고, 제가 17년 동안 먼저 이사익을 했습니다. 예, 거기는 누가 이 뒤에다 같이 하는 것처럼 한마디 적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다윗이 하루 세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증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투자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형쌤이라도 아니고 이렇게 늘 1,200명 모여서 80일자까지 하고 또 우리 총회 세미나, 지역노예 세미나까지 하셔서 한 2만 교회 이상이 참여해서 12,000여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기도 운동에 동참을 해서 한국교회 한 17% 8%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적 교단만한 교회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봉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마리의 양이나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음 하나님은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왕실을 건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과 우리로 따지면 사택이 건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1천 번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루에 세 번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게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이야. 그래서 천일 동안 우리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번 통과할 때마다 천일 작전 기도의 1차. 제가 여러분 12차까지 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하려고 신대원 때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돈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집사람도 그랬어요. 우리의 개척 멤버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개척 멤버다.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왜 그분한테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오는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왜 주님이 보내면 오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 사역을 온전히 100% 주님께 맡기고 목회를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게 첫 번째 천일 기도였습니다. 철학기도. 그렇게 철학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 4월 2일이 되면 12,000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래요. 아니 전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데 그래요. 12차 친일 작전기도를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리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서 제가, 예, 국장도 조금 있으면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는 애기도 없이 둘이서 개척을 하면서 자연 유산을 자그마치 만 5년 동안 25번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신부를 끌고 지하교회 불도 없는 의자에서 답답한 의자에서 예, 11시 12시에 가서 저는 매일 하루에 3시간 정도 시키고 집사람 직장 다니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의자에서 둘이 자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천일 동안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산을 25번 정도 하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그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미안한데요. 그때 너무 열정이 있어서 유산은 유산이고 따라합시다. 작전기도는 작전기도다. 매 두 달마다 유산은 유산이고 작전기도는 작전기도. 결혼하고 나서 예. 4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그냥 죽었어요. 차계자니까. 그리고 나서 맨날 두 달마다 유산을 했는데 아기를 드러내고 유산 하고 나면 제가 늘상 했던 말이 미안한데 그때는 미안도 안 했습니다. 왜? 열정 때문에. 유산은 유산이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수원기도는 수원기도라 절대로 실수가 없다. 유산 25번 나면서 난 한 번도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몸이 그냥 애상 마를 때까지 그리고 예, 유산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예, 개척 예배를 드릴 때 방세 400만 원께서 예, 10평수 20평 남짓한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해서 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예, 청장년부 60명, 중고등부 23명, 주일학교 80명. 그래서, 1년 동안에 요만한 조그만 교회 163명이 모여서 바글바글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 만 4년 만에 교회를 옮겨서, 예, 215평 땅에 1, 2층으로 건축된, 예, 전세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옮겨서, 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굉장히 오셨던 분이 계신데, 우리 김원수 목사님 부산시, 시승시와 연합회 준비위원장님이신 내년에 아마 대장 되시겠죠. 목사님 사모님 오시고 부회를 했는데, 우리가 부흥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 저와 집사람한테는 은사를 주셨고 저한테는 축구공만 한 성령의 불덩어리를 가슴에 던져서 우리가 부흥의 준비 기도하다가 불 받고 부흥의 때도 은혜 받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 놀라 여의도 순봉계 구역장 초장 이동대 사장만 전부 다 와서 예, 주일 저녁 때문에 와서 그냥 떼거리 몰려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런 역사. 예, 집사람한테는 수많은 빈자가 일어나고 고침만 목발에 그냥 왔다가 다 들고 갔습니다. 대부분 다 암병이 났고 또 상담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 목회 힘든 목회자 깨어지는 가정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다 붙잡아서 본 교회에다가 보내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집사람 은사 2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려운 목사가 와서
당신이 사역해서 우리에게 누가 빠져나갔다 갔다 왔다 한 번도 항의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본교회로 돌려보내는 사역, 우리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헌금이 와서 교수도 오고 칠친 오고 뭐 탈레드도 오고 기도를 받고 갔지만 단 한 푼의 헌금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에 헌금으로 다 드려서 돈 관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24년 동안 오면서 제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5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는데 임파선 두 군데 다 옆에 붙어서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카가 의사가 보험에서 신고했더니 돈 200만 원 나왔어요. 암 발견했다. 그래서 강북삼신병원에 그 자기 지도교수한테 우리 고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날짜를 잡아주더라고. 수술 안 하겠다고 왔습니다. 약 하나도 안 먹고 5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 시집간 딸이 애기 낳았는데 여기 미즈메디병 발산으로 갔더니요. 집사람이 간김에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옛날 사진 다 있잖아.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 흔적만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암이 없대. 그래도 못 믿겠다고 피검사를 해보자. 두 시간도 우리 딸하고 가서 다 기다려서 피검사 결과 봤는데 아예 예, 문제에 있으면 암 하나도 없으니까, 위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가서 약도 없습니다. 5전 만에 하나님이, 예, 암병 걸린 마누라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암병 걸리고도 단 한 번의 사역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를 딱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 그 4차 때 불의 역사를 주셨고, 예, 부흥이할 때 오차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택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기도 모델 11,250병을 일주일 만에 우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북한강이 보이는 그 남해성 바로 남해에서 보면 보여요. 하나님이 11,250병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불 주시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지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 하라고 강권에서 제가 세미나 했고 지금까지 80차를 통해서 또 노예나 총회 세미나를 통해서 12,000여 교회가 기도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예. 또 저는 하나님께서 예. 써주시는데요. 신학교 교수로 목회자 세미나로 또 협돌의 전국 우리 부부가 다니면서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예. 또 성전 건축을 두 번 하게 하시고 예. 예, 저는 또 여기 신학연동 교도협의회장, 또 양천국 교교협의회장, 내년에는 양천국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양천국에서는 제일, 아, 나이도 안 많은데 제일 어른다고 불러놔야 돼요. 내년에 한장총 부흥사의 대표회장을 이미 임원에서 결정되고 올해 12월 달에 총회에서 결정되고 내년부터서 한장총 부흥사의 대표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바쁜 가운데서도 책 내용을 쓰게 해서 또 시인으로 활동하고 우리 교단 우리 총시문학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아, 네. 아 도대체 12차를 하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빚을 갖다가 30억 넘는 빚을 짓고 이 땅 사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1년에 1억씩 갚았습니다. 14년 지났어요. 상당한 빚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동참하고 있는 빚을 한 분이 집사고 일체에 아마 긴급모 나오는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나옵니다. 지난주 주일날 6시 15분 다음주 주일날도 나옵니다. 그 인공지능 로봇이 말도 하고 양 먹으세요 불 끄세요 이야기 다 해요. 그 아시아 충판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빚 있는 걸 몽땅 다 본인이 감당하고 흔당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12차까지의 기적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했고 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곧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예, 두 가지 사큰 2조 원짜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앞으로 한 3년 안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런다고 내가 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헌당을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사업을 1조 원, 1조 원짜리 두 개를 들어주면서요. 동아교회 300억 원을 헌금해서 세 번째 건축을 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업에서 1차로 이산 나도록 들어오면 300억 원을 헌금해서 동아교회를 목사님 원대로 짓든지 사든지 하십시오.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 12차까지의 내용입니다. 올해 목회 개척 30년 친일 작전일에 12,000일이 사실 끝나는 해잖아. 내년 4월 1일날 끝나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을 해나가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방식이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사익을 배아파하고 우리의 사익을 흐트러뜨리고 목사의 혼까지 빼놓는 존재가 늘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단악입니다. 그의 쫄개들 귀신 악령들이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세속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 정신권을 갖다가 흐트러뜨려서 예, 세속화에 돈에 잡히고 명예군세에 잡히고 세상 것에 묶여서 뒤에 일을 단계별로 차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뒤에서 끌어내리고 흐린띠를 잡고 발목을 잡는 일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 문제를 는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의 거룩한 사명,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 인종을 복음화시키고 나중에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건너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 네. 뭐 명예나 권세 가지고 그냥 이런 날이나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고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폼드 미국 리폼드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예, 설문조사였어요. 저는 거기 우리 총신대학을 조인해서 할 때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회 두 번 짓고 뭐 언제 시간이 돼야 돼요? 간신히 12년 만에 통과했습니다. 예, 설문조사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새벽예배 설교 외에 혼자 하는 기도가 과연 몇 분이나 여러분 25분 걸렸습니다. 25분이죠. 옛날처럼 매차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던 6.25 전쟁 이후에 목회자의 삶하고 하루에 평균 한국교회 목사님들 기도가 25분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동력이 약할까요? 에너지가 넘칠까요? 목회 현장이 뜨거워서 필불 끓을까요? 냉랭할까요? 성도들이 주문에 들고 헌신하고 일할까요? 아니면 대상에 두들기고 안 할까요? 목사님 기도 25분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우린 방푸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25도 온도 가지고는 물도 끓지 않고 그냥 뜨뜻 미지근하다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래도 100도가 돼야 펄펄펄펄 끓어서 뭐가 되든지 되지요. 25도 온도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이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 이 부르심의 소명이 약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도 되게 하시고 건축도 되게 하시고 성교도 되게 하시고 아예 하나 빠졌네. 여기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지교하고 심교지 여덟 교회고 여기 서택몰이에 25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까지 가면 11개 헌당하고 아직까지 14개 교회를 갖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CBS에서 따라간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흑일랑 목사님. 방송교회로 치지 않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총 33 교회를 세우거나 또 짓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 일을 되게 하시고 하는 거죠. 강창은 이거 힘이나 체조 가지고 어림 반푸로 체조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체조가 없느냐. 우리에게 차가 8대인데 운전 면허증이 실제로 없습니다. 노트북을 갖다 성도들이 몇 번 사줬는데 컴퓨터를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르고 큰 명에다 운전 못하는 운명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딱 하는 게 핸드폰 카톡과 문자 할 줄 아는 거 이거 저로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할 줄 압니다. 컴퓨터에서 갖다 나오는 아무 상관도 없고 차에서 갖다 오죽했으면 우리 차 이름이 뭐죠? 제네시스. 예, 교회에서 사줬는데, 근데 운전을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 타면 자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글 쓰는 것 위해서는, 완전히 IQ 50도 안 돼. 깡통입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맨날 성경 강의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12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12차 끝나면 12번이 거의 끝나요. 10개 넘어갖고 디모데 후서도 끝났으니까 거의 12차 끝날 때쯤에 성경 강의 12번이 끝납니다. 여러분 재산 중에요. 제일 큰 재산이 성경을 알게 되었다는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쌓았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자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표징을 예, 항상 주셨습니다. 예. 교회에서 누가 막 난리치고 아무키나 대적하면요 어느 날 애가 죽어버려 난리가 나고 난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이 간섭을 다 해주세요. 가끔 누가 좀 난리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하나님이 또 손대니까. 목사는 절대로 순도대로 썰 필요가 없어요. 나 기도하면 다 그러더라고. 깨닫게 할 사람 주님이 깨닫게 하고, 손볼 사람 손보게 하시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차가 일단 이 목회 기도한 걸 소개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모였을 때,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자, 우리 총회 6번, 예, 목회자 사모님, 하이수와 6번 특강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햇볼의 오로심이나 중국 지부를 다니면서 서울, 대전, 대구, 안동, 뭐 또 어떤 여섯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쭉 했는데 네. 그러더라고
어쩜 기도를 숙취로 나타내서 아라는 강사는 처음 만나는 그래서 총 6분이나 불러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10분 기도해라, 뭐 기도, 기도하라고만 그랬지, 기도를 숙취로 나타내서 숙취로 계산이 가능한 세미나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수치는 저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의 분량을 쌓는데 첫째는 모였을 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모였을 때, 기도하라. 언제 제일 많이 모이지요? 주일한 예배 때. 난 예배 때 그럼 어떻게 주일한 예배 때 기도를 쌓느냐? 예배 전 찬송을 하고 땡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분 정도 통성기도해요. 많이도 하지 말아요.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시는 줄을 성도님들이 더 잘 아세요. 목사가 기도해봤자 영광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 드리고 자기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봉사를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청소되었습니다. 축복에 따라 막 기도하라면 자기가 자기 축복을 구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것보다 괴동청청 하는 게 이런 몇백 번의 힘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목회에다가 간단하게 축복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죽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꼭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절대로 그냥 보냈으면 안 돼요.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도록 통성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분, 2분, 2분 하면 6분인데 하다 평균 5분으로 잡고 100명이 모이면 몇 분이죠? 500분. 한 시간을 60분으로 잡으면 68, 48, 63, 28, 8시간 30분짜리 기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목사님 하루에 세미나 끝나고 한 시간을 안 졸고 정신이 기도하면 그분은 잘하시는 겁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쉽지 않지만요. 은혜 떨어지면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지옥 같잖아요. 막 뒤틀리고 그냥 뭐 오만 잡다 생각을 다 하고 예. 사실 신도들이 몰라서 그랬지 이게요. 이 자리가 목사 근대상 뒤에 앉아있는 자리 이게 잘못하면 세상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중간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에 안 잡히면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뭐 혼자서 이렇게 묵상할 때에는 계속 부러지고 구하면 딴 생각 안 들어요. 계속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을 잡으면 하루에 1시간째 60분씩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8일치가 나와. 8일치. 하루에 한 1시간 나와 20분 정도 나와요. 하루에 주일날 예배 때 한 번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기도가 나옵니다. 목사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명인데 200명이 나오면 16시간. 네. 만약에 500명이 나오면 오빠 사실 40시간이 나와요. 1000명이 나오면 몇 시간이요? 80시간. 만 명이 나오면 800시간이 나와요. 예배 한 번에 예, 한 500명 모이면요 예, 58, 40, 40시간의 기도 분량이 나와. 목사님 혼자서 40시간 기도하려면 죽었다 깨어나요. 예.
그 기도가 예배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영적 동력은 기도로, 교회가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으로 전체 교인들이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되게 하고 사역을 하면 사역되게 하고 성교를 하면 성교되게 하고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게 기도의 영적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없을 모든 차를 갖고 있어 소용없는 것처럼 영적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스럽게 때 기도하면 그냥 10시간, 20시간의 기도 분량이 그냥 수가도 나옵니다. 웬만큼 몇백 명만 모이면 목사님들 하루에 한 매일 아침에 2-3시간의 기도 분량이 수가도 나와요. 목사가 아침에 1시간 한다고 치자 많이 25분인데 새벽에서 1시간 한다고 치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 분량이 나오면 한다고 하면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혼자서 앉아서 주문 부원하는 것보다 같이 연합해서 3시간 분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혼자에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교회는 전체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가 쌓여지는 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쌓여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앉아서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잘 되는 쪽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일 저녁에 모여라. 모여서. 그 주일 저녁 때 보십시오.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예배를 그냥 조금만 40분쯤에 끝내고 뭐 저는 뭐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강구하고 뭐 하고 저는 우리 8시까지 예배 끝내고 그 다음에 한 30명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서고 여기 우리 교육자들 4명 나오고 8명이 나와서 같이 찬송을 갖다가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풍성기도 한 나라와 민족 시끄럽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뭐 이게 통신인의 젠더니 이거 우리 막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총괄적으로 싸울 수는 없는 문제. 자기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한 두 번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막 기도하고 한 25분 동안 기도하고 나머지 5분, 10분 정도 자유롭게 테이프 틀어놓고 기도하면 매일 저녁 30분의 기도 분량을 한 사람이 하고 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목회자가 나 혼자 30분 기도하려면 죄송합니다. 쇠가 빠져요.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100명이 기도하면 예, 얼마 나오죠? 기도가 300시간, 6, 5, 30, 50시간 분량입니다. 100명만 나오고. 이해가 됐습니까? 50시간. 그 다음에 수요예배도 똑같이 100명 나오면 끝나서 30분 기도하면 50시간, 100시간, 100시간을 갖다가 예, 일주일 7일로 나눠보십시오. 몇 시간 나오지요? 7이는 7. 7, 4, 28. 14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예, 100이라면 8시간. 아니, 1시간. 예, 14시간 못하면 15시간. 그래서 주일날 예배, 치는 예배, 수요예배도 하루에 15시간, 기회가 좀 크면요. 그만해 20시간씩 나와요. 하루에 목사님 기도 1시간 하는 분량이 제하 15배에서 20배로 불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내놓고 기도해라. 먼저 낮 기도회를 만들어서 예배대로 기도하라. 우리는 뭐 교육자들하고 또 나온 사람 나오고 뭐 10명 뭐 적으면 대여섯명도 있고 뭐 12명도 되고 아, 10명을 기준으로 하면요. 30분씩 기도하면 그래도
300분이 나옵니다. 5시간만, 5시간. 낮에 10명만 모여서 그냥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이렇게 해서 30분을 하면 10명만 해도 5시간씩 나와요. 네, 정확히 이제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교회 예, 집사님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나 단체 가면 좀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성실하고 좋으신 집사님이십니다. 집에서 카메라 주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낮에도 몇 시간이 나온다고요? 5시간이 나와요. 50명이 나오면 25시간, 절반씩 잡아요. 60명이 나오면 30시간 나오고, 10명이면 5시간. 자, 그 다음에, 저녁 기도에, 우리가 늘 4, 50명씩, 요즘은 5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10명만 나와도 또 5시간 나오지. 우리 오로지 60명 나오면, 저녁에 30시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 낮, 주일 저녁,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12시간, 100명씩 나왔습니다. 주일 낮 예배 10명, 그 다음에 저녁 기도 10명, 낮 기도 10명 이렇게 합치면요, 10시간 해서 최하 25시간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나 혼자 목회자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다가 25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한 시간보다 25배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한테 올려가요. 하나님께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별 표시가 없어요. 우리가 7일 동안 체가 기도하면서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요? 자식을 25명을 먼저 보내는 25분의 유산이 은사도 받고 유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주신 유산이 이렇게 많아요. 25분 유산을 했더니 영적 축복의 유산을 하나님이 갖다 보고 그랬습니다. 기도 분량이 몇 배라고요? 주일날 100명이나 저녁에 100명이나 그러면 25시간 이게 만약에 500명 나오면 50배입니다, 여러분. 매일 100시간의 기도 분량입니다. 한 500명 출석하면 심판은 많은 거죠. 하루에 기도 분량 하나님 앞에 100시간씩 계속 올려드리면 나중에 그 교회는 10년, 20년 지나가면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큰 일을 진행할 때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고 잘 감당하도록 특별 연습 기도를 한다. 우리는 개탕사서 교회 지을 때까지, 1년씩, 네. 새벽 예배 때부터, 새벽 예배 끝나면 6시고,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래서 우리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한다. 저녁 기도가 계속, 시간마다, 개척교 적을 때는 한 사람들하고 나중에는 뭐 두 명, 세 명, 열 명, 스무 명 달라붙어서 쫙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땅 살 때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옵니까? 교회 건축하려면 사람이 여러 번 그냥 안 둡니다. 그냥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그도 차고 그냥 머리통 때리고 가슴을 찔러대고 엄한 짓을 다 엮이신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길은 하루 종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그 저녁에 집에 11시 되면 가라서 주무시라고. 그 다음 또 매일 한 달 기준으로 세워서 무조건 일날은 누구 기도, 일날 누구 이렇게 해서 매일, 뭐 적어도 한 명, 서너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매일 금식이 들어가서 계속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건축할 때 182 100단에다가 108평 뭐 유아실하고 이렇게 3층 올렸는데 하나님이 교회 지을 동안에 320명이 등록했어요.
남들은 교회 좀 다 간다는데 우리는요, 320명이 등록했어요. 아니, 다 빚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노인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320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내 재주가 되는 것입니까? 영혼도 하나님 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 길 외에는, 여러분, 사람이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자, 큰 붓들을 못 만지고, 운전을 자기들 때를 놓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 집회 가는데. 근데 사실, 맨날 난 7만 하고 다 차고는 그냥 밤새 잘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노트북 한 대 그냥 푹 쓰고 먼지가 앉아 있는데, 아예 뭐 틀거나 그냥 코도 다 빼버렸어요. 할지도 모르고, 뭐, 칠지도 모르고, 끌지도 모르는데 왜 켜놓고 있어, 뭐. 구물 하나 떼서 세컨드 구물로 만들어서 처박아 놓고 있어요. 그다 달라고 그러고 마세요.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주사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죄가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급한 문제나 물질적 위기가 왔을 때 긴급히 모여서 7시 앉아서 기도를 한다. 네. 우리 교회가 여기 땅 사서 건축하기 전에 왜 대출해야 되냐. 2006년도에 이 교회 짓고 있다 했는데 2005년도부터서 지금 15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돈은 저 건물이 하나도 팔리지도 않고 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모든 은행에서 다 돈 그 다음에 건축비도 은행에서도 전부 다 은행에서 그냥 급비싼 이자를 주고 그 2금융권이 3금융권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뭐, 툭 하면 5천만, 툭 하면 몇 억대 가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했는데, 아, 이게요, 보니까 딱 보니까 목회자 느낌이 간들간들해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이렇게 새벽부터 밤이라지까지 기도하고, 매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루에 10번씩 기도를 해도 하나님,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아, 이 문제를 더 이상 통과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뭘 하면 차오지한 기적같이 통과될 것인가 기도하는데, 나만을 봐라. 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지 않느냐. 내 속에서, 물 속에서 떠올랐어요. 엘리야를 봐라.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지 않느냐. 이루어서 마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렀더니 무너졌지 않느냐. 아, 전부 다 진짜의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길래 교회 와서 문자했어요. 저 교회가 돈 때문에 시급하니 7시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 혼자서요. 예. 집사람 환자는 한 1년 남짓 됐는데 혼자서 매달 한 번씩 중간에 김밥 30분 먹고 예 20분 예배 20분 찬송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30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 합심기도 아니면 15분은 테이프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다음 또 두 번째 시간 또 하고 세 번째 시간 또 하고 그 다음에 7일 때 되면 또 30분 김밥 먹고 또 하고 매달 첫 주 목요일 날 진행해서 네, 날짜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 14년을 했더니요 1년이면 12번 아닙니까? 10년이면 120번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이면 60번 아닙니까? 12번씩 야, 180번을 해왔습니다. 나중에는요 간이 힘들어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 처음에는 간이 자고 나면 괜찮더니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 하고 아프고 나중에는 한 달 가더라고. 그래서 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야 강목사 내가 살아야 너도 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혼자서 심고함만 질러대면 나 간이 나 죽고 나면 니들 살겠느냐. 좀 쉬어가면서 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시간 반 내 한 시간 반 먹고도 안생 만들게 해서
몇 달 7시간 기도하는데 희한한 건요, 돈이 탁 맡겼다가 7시간 기도하고 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통과가 돼요. 아, 뭐가 맡겼다 7시간 하고 나면 또 통과가 되고,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이 부도 날 일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당장 부도인데 어느 분이 1억 준다 가져가라 그랬어. 1억까지 또 통과하고. 희한한 기적들이요. 예.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부도 나는데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제가 80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요즘은요, 하늘머니가 아무 이 헌당도 빠지고 뭐 이렇게 너도 300억 헌금해서 또 교회를 사든지 짓든지 하라고 그러지 뭐 그냥 하나님이 또 이 교회도 많이 짓게 하고 우리 집사람께 5년 동안 아무 말은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만 했더니 암이 그냥 한 뜻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기다려기도 이 황갑진아 목사가 이 외손주를 줘가지고 손주가 태어난다. 나 왜 그렇게 손주가 이쁜지. 어느 목사님들이요, 예, 총회, 우리 총회 지금, 예, 임원하는 친구가 지금 두 명, 세 명이 임원했더니 있거든요. 친구고 동기호 목사님들이. 예. 아, 맨날 모이면 그러더라. 다, 외손주, 친손주를 다 봤거든요. 나이는 나보다 더 어린데. 강 목사님, 손주를 안기 전까지는 인생을 놀아지 마세요.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또 자꾸 그러면 내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속으로만 지랄하고 자빠져요. 애기수가 중요하죠. 손주가 먹을 중요하냐. 나도 극증이 돼서 나도 몰라. 나도 손주가 생기면 몰라. 작년에 결혼한 딸이 아이 손주 아들 낳았는데 아이고 시부님에 가서 끝나고 내려가서도 한 시간 동안 안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께도 이 교회 기도하라고 이전에 12시부터 1시간 2시까지 애를 갖다 안고 내가 뭐 채워주고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주님 자리에 손주가 들어왔어요. 내가 엊그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손주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8주 전부 지금 4주 됐는데 4주 5주 들어왔어요. 하여튼 4주 이제 끝나는데 8주간 동안 월라 수목 지하에서 한 60명 7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한 20명이 그 남자들은 전부 다 간대서 주르르르 와서 그냥 들어놓아서 자고 이자들 어제서 자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8주간 동안 월라 수목 저녁을 기도하고 교회에서 유숙기도 유숙감사기 창립 30주년 특별 유숙감사기도 감사기도 하면서 이 30주년과 한당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로 돌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하나님 손주까지 다 됐습니다. 12차 끝나지 올해 우리 작은 딸 결혼, 둘째 딸 결혼 안 했는데 올해 뭐 결혼식 나 잡아달라고 해서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12차 끝날 때까지는 할 일 다 해버렸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선교하고 우리 흥길남 목사님 뭐 일 열심히 하면 돼. 세터모로 가서 뭐 귀에 그냥 때리짚고 그냥 글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원을 만족케 하는 기도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시는 기도가 되었더라. 그동안 사단의 그 피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가진 계략을 썼지만 이기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감사와 기쁨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자, 그 밑에 다섯 번째 하루 세 번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자세.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께. 자, 기도는 작정기도, 천일 작정기도. 작정기도는 하면 하다가 쉬면 된다 안 된다. 유산대도 해야 돼. 유산은 유산이고 작정기도는 작정기도. 하나님께 이건 내가 그랬어요. 7일 자취기도 할 때, 10월, 아마 10월 가도 했고, 10월 안 가고 7일 동안 온전히
귀에서 밤새우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안 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 건축하고 왕실 건축해서 교회 건축하고 사택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목사한테 지경시키자 다니엘과 제가 다윗이 기도하고 그 연단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나중에 즉대에 다 사라지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다니엘을 시내마다 더 높이고 더 높이고 더 높이고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한 기도가 다니엘 기도고 다윗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예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하는 역사가 다니엘과 다윗과 하루에 세 번 기도에다 일천번에 이 7일 동안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일 자체 기도를 잘 이거 우리가 성경적 조합을 잘하면 성전 건축과 왕실 사택을 짓고 어떤 시험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역사. 저도요 중간에 죽을 꿈이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낫고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그냥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놨어. 제가 작년 올해 초에도 막 체중에 강추로 한 8kg 빠져가지고 강단에 서면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죽는 게 아닌가 그랬어요. 지금은요 75kg, 6kg, 8kg, 9kg 벌어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해도 하나도 피곤치 않고 그냥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또 살려줘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서도 안 되고 죽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사명 끝나야 가는 거지요.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3번. 시작. 목회자가 성실함과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하여 본이 되고, 뭐, 목회자가 외부로 나갈 때는 교회 와서 누구든지 시간에 테이프 들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예. 예, 목사가 없으면 사모님이 하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뭐, 설교하도록 맡깁니다만, 우리가 개척교회거나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침착이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담임 목사가 아니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예뭐 찬송 안 돼 한 10가지 집어라고 돼. 1. 뭐 나라와 민족과 기도단위에서 여기 총회와 노예와 시찰의 한국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찬송하고 또 부르면 돼.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각계 세 번째는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유치부 있는 각 기관들을 위해서 그 다음 또 환자를 위해서 신교제 위해서 동동교 우리는 지교에 위해서 세팀으로 건축을 위해서 뭐 한당을 위해서 또 목회자 신면을 위해서 한 10가지 기도적을 쫙 집어넣고 찬송하자 부르고 두 가지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고 또 한번 기도 또 찬송 부르고 또 두 번 기도 이렇게 하면 30분이 금방 지나.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되 리더가 있으면 그렇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테이프 틀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대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깥에 출타할 때는 차를 타고 승용차에서 테이프 틀어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우리는 집회 다니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어디서도 기도하고 우리 동아교회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기도가요 우리 제주 영성원 있는데 가면 그래요. 제주 차례 갔다 우리 한 달 공고차를 두었다가 이번에 가져왔습니다만 차를 딱 타고 출발하면 무조건 통신기도. 다음에 또 어디 관광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하면 또 통신기도. 또 어디 갔다가 차 탄 통신기도. 하루에요 8번에서 10번 정도 통신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하는 이 기도의 영적 은혜에
분량을 숨을 쉬지 않고 그대로 하루 종일 유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은혜 관리는 다 돼. 통신, 우리 통신에도 열 번을 하면 중간중간 은혜가 끊어지거나 성령 충만이 이렇게 소멸되어 가라앉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계속 돌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4번입니다. 시작. 낮과 저녁 기도의 때 설교는 찬송은 두고 부르고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고, 예, 한 20분, 예, 25분 안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통성기도 하고, 아까처럼,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테이프 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래서 처음 기도하시는 걸 2시간씩 끌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시간씩 다 정하십시오. 새벽 예배 때는 그대로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모였을 때,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끌어가면, 그래도 아무도 한 사람이, 아무리 한 사람 기도를 안 해도 30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35분 정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네, 한 사람 머리가 들어올 수 돈이잖아요. 사우나에 머리통 몇 개 들어왔느냐, 머리만 쓰면 돈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볼 때, 머리통 볼 때마다 지금 30분짜리, 오늘도 30분짜리, 30분짜리. 들어놓으면 한 시간. 그래서 저는 딱 스물, 한 50명 왔네, 아니, 25명 왔네. 60명 왔네, 아, 오늘도 30시간 풀어난다. 여러분, 교회 기도 분량이 하루에 30시간씩, 20시간, 50시간씩 풀어난 이건 여러분, 돈 주고 누가 기도해줍니까? 있는 자원 훈련시켜서 그렇게 써야 돼. 그렇잖아요. 나만도 수고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이 은혜받고 자기 잘되고 막 열렸는데 울컥하더라고 이번에. 나 하나님 딱 열기 시작하니까요. 예, 한 분이 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아, 하나님 갑자기 사업을 여시더니 제 11조 1만까지 5천만 원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또 한 분이 갑자기 110배드짜리 공사를 땄습니다. 아, 하나님 하시네요. 또 그 옆에다가 예, 900배 사가지고 또 만평을 짓는데 아무리 못 떨어져도 형 돈이 한 50억 제 손에 떨어집니다. 예. 아마 한 15억 이상은 헌금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산으로 달라고 그랬나? 죽나는데, 어떻게. 아, 뭐, 11조 5천만 원.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어. 그냥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그냥, 다른 짓 안 하고, 순수하게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러나 목회 기본에 충실해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끌고 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단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 분도 전부 다 주님이 하는데 자세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세상 보지 않고 주님과 성도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만 들면 그 사람은 대박난다. 네. 우리 주님의 사람을 자꾸 두들겨 봐요. 한 1년 있다 두들겨 보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 된다. 개척해요. 1년 나고 나면 속이 뒤집어지고 아주 죽을 것 같지요. 주님 두들겨 봐요. 교인들 다 나가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있어요. 네. 어느 사람이 와서 목사 뭐가 지났다 물어 뜯어도 그의 돈에 여전히 기도하고 목회 인정에 충실해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예, 하나님 물질도 갖다 주시고 일을 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책망이나 중재나 원망 불평에 설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하면 왔던 사람도 다 갈 기대 안 나옵니다. 6번 시작.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 안에서 용기를. 자, 늘 마음속에 목사는 내가 여부를 사랑합니다. 자식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한다. 내가 저들 깨하고 회복시킨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날 말씀에 대해야지. 율법이 어떻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책망만 해야 되면 성도들이 아무도 아는 거 다 갑니다. 만 명이 들어오면 만 이천 명이 나갑니다. 한 명이 와도 나도 끌어안고 끌어안고 그냥 설교에서부터 목회자가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야 기대도 나오고 그래야 성도들 앉아있습니다. 가면 맨날 야단치고 그러면요 죽어도 안 나와. 한 번 시험 되면 1년 동안 안 나와요. 그래도 목사도 일 받아서 또 강대상에 또 난리치고 나면 교회 또 떠납니다. 이게 우리가 예, 30년을 경험한 노하우기 때문에 이제 이 세미나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 아는 사람은 모르고 시켜놓으면요. 있는 사람 다 쫓아냅니다. 결국은. 작전기도 한다고 하다가 있는 사람이 그냥 시험 걸려서 다 쫓아냅니다. 목사가. 목사가 다 쫓아냅니다. 야단치다. 성도들 모든 걸 다 덮어놔놓고 올 때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우리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할 걸 이 말하면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앉아서 아이고 또 김비싸 떨어졌다 큰일 났다 또 우리 장모님 가게 생겼네 또 우리 저 군사님 뭐 내일 또 교회 안 나오게 생겼네 사모님들 다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사모님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도 그랬던 목사였어. 그 세미나는 사람이 십몇 년 전에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통과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정말 뭐 이상하는 문제, 그런 문제 안 가요. 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시작.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변함이 없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8번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일하신과 자, 6째 이렇게 쉬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들 연합해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1번 시작.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기도를 쉬지 않게 되고 영적 천재를 왜 우리가 천일이니 뭐 작전기도를 붙여놓고 있느냐. 일단은 이 작전기도는 교회가 작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그냥 목회자분이 나가도 뭐 너희도 시작해도 아니고 해야 돼요. 교회는 하루에 세 번씩 계속 돌아가요. 결국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를 쉬지 않고 교회는 피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내놓습니까? 잡고 있는데 그 마지선에서 빼오려면 영적 전쟁이죠. 부흥이 한번 나려면 사단이 교회를 홀랑 뒤집어 놔놓고 교회 땅사서 건축하려면 그냥 홀라당 뒤집어 놔놓고 이걸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내는 예, 영적 실탄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돌아서 교회와 교인들의 성령을 충만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시작. 목회사에 있어서 축복의 미끄러미요 그름을 넣지 않는 과일나무와 대비를 갖다가 1년, 2년 동안 푹 썩어서 내가 보니까요, 요 한 구덩이를 파고 이 막 대비를 갖다 발을 시켜가지고 직경 한 2m에다가 푹 섞여놔놓고 그 밑에다가 그 사과나무를 씁니다. 그게 다 심는 게 아닙니다. 비 오면 위에서부터 인양분이 계속 내려와서 3년 지났는데 퇴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보상 받으려고 심은 나무는요 사과 이렇게 한두 개 열렸더라고요. 내가 금시간으로 기도하는데 장기 금시간으로 가보니까 막 그냥 나무가 컸는데 그냥 뭐 사과가 그냥 이렇게 땅에까지 휘어지도록 열렸어요. 영적 퇴비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교회와 목회 사역과 그게 들어가지 않는 목회 그런 사역들은요 아무리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설교를 잘하고 대단한 깜짝깜짝 놀랄만한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큰 역사는 기대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대단한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그냥 말없이 엎드리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누가 그러더라고. 세미나 오신 분들이 지나가신 분 있을 텐데, 그게 한번 세미나하면 귀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일. 제가 말씀드린 30년만 기뻐하십시오. 크고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작. 목회자와 사모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된다. 목사와 사모가 깨어있으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있어요. 목사와 사모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너 은혜 충만하지 말라 그래도 되겠어요. 목회자 사모 영성들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밑에서 불을 세게 떼면 물이 금방 펄펄 끓고요. 라이터 불 갖다 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물통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미지근하지 말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불 가지고 강력한 불 있으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영적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치부를 갖다 맡겨놔놓고 몇 년 동안 다른 게 다니다 그냥 노인들만 열정이 있어가지고 애들도 없고 뭐 엄마 따라 자기밖에 없는데 몇 년을 고민하다가 자기는 이 애하고 젊어서 하는 노인들만 열정이 있는데 못 살았대. 어려서 어머니 따라 나갔던 교회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 이 양반 지금 물고기가 이만해요. 그런데 요만한 세수대에 당겨가지고 이렇게 숨만 빨딱 이러고 있어요. 이 젊은 집사가. 그래서 당신의 그릇은 이만한데 지금 거기에서 간신히 숨만 빨딱 하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당신 나라에서 당신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당신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나는 오라거나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갖다 한 3년이나 보내더니 와서는 다른 말이 그래요. 부인이 애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와보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하는 말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못 받았다. 결혼하고 한 10년 전을. 근데 왜 동학이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오자말자 그 그릇이 크니까 한 달 1년 매출이 4억 5억짜리가요 예, 3년 만에 50억이 됐습니다. 한 달에 11조만 800만 원 헌금하고 900만 원 7만 원 헌금을 한다. 돈 벌면 헌금다. 신경산도 100만 원씩 주고 말고 하나님 아들 주고 차 주고 집 주고 막 그냥 와서 1년 만에 하나님이 그냥 한 5가지를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왜? 사람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쌓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4번 시작. 항상 성령 충만하여 감기의 눈물과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게 된다. 첫사나 성령 충만하면 늘 눈물이 있고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는데 제가 한 35년을 항상 아침에 진행이라 울면서 왔습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지요?
우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서 그렇지 펑펑 울면요. 예. 영적 세계는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울면 다 됩니다. 목사가 아침 같은 저녁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울면 다 끝났어요. 맨날 울고 지나가니까 죽다가도 살아나고 죽다가도 살아나고 안 되는 일도 되고 울면 될 줄로 믿어요. 세상 노래도 울면 안 돼. 영적 세계는 울면 다 돼. 울면 다 돼.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주님이 일하시는 때와 흐름을 영적으로. 항상 영적 안테나를 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개척할 때도 엉개척하는 감동이 와서 했어요. 교훈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하겠다고 교훈기라는 감동이 와서 했어요. 또 돈도 없는데 뭐 땅 살 때도 돈도 하나도 없는데 땅 사라고 감동이 와서 했어요. 또 건축할 때도 하나도 했어요. 교회 짓고 나서 5년밖에 안 됐는데 빚이 3억이 됐는데 또 이거 지금 이 땅에다가 수십억 땅 사서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감동을 했어요. 세미나 하라고 해서 했어요. 술통으로 교회 지라고 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안타나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각이 있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나 끌어가시거나 때가 되면요. 아, 불같은 마음이 오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감고네요. 그때 일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에러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다 됐어요. 기도가 준비한다. 내 힘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티끌이 걸리고 뭐 힘들어 가지요. 우리는 자우자 하나님의 감동 얻으며 일이 불같이 다 되고 시험이 오고 없지만 다 통과됐어.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시작. 교회 개척이 되고 자, 기도가 준비가 되면 교회 개척이 되고 물질이 공급이 되고 또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성장이 하나님을 우리야 뭐 전기 목사처럼 되고 싶지만 우리 그래서 그렇게 못 되니까 이만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조금씩 그릇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지 말고요. 계속 자신을 키우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목회자와 사모의 영적 우리가 여러분 사회하다 보면 꽤 시험하고 문제 오면요 목회자 사모 탈진돼서 반 죽습니다. 탈진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래도 낮에 와서 기도하면 좀 풀려요. 막 일을 깔고 막 그냥 분통이 터져서 그냥 막 니 혼자 시어자 막 난리치다가도 그냥 속으로 그냥 전에 기도 울고 나면 다 풀려요. 내가 기도로서 안 풀려서 우리는 화폐 걸려서 벌써 죽었어요. 틀린 거 못 보고 우리도 몰아야 되고 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보거든요. 내 기도로서 안 풀었으면 예, 부부하고 마누라고도 이게 안 풀면 집에 가서 마누라고 싸웁니다. 사모가 무슨 죄가 있어. 예. 목회자 만나가지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 놔두고 애 기도 저녁에 잠자고 목사가 술집 가게에서 바람을 피우게 했어요. 오래전 마누라고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다음으로, 교회 다음으로, 예, 그 다음에 귀한 게 사모님. 사모님을, 예, 주님 다음으로 또 받들면 그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사모가 또, 목사 머리에 올라앉으면 그건 또 다망칩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을 주님 다음으로 또 받지, 교인들 볼 때도 그렇고, 또 받들고, 아, 예, 아이고, 예, 목사님.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탈진이 방지됩니다. 8번입니다. 시작. 목회자 목회 위기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위기 때려치고 그만둬야 될 위기 이런 위기와 시험들이 딱 극복이 된 통과돼요. 예, 저는 죽을 꼴이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9번 시작.
목회자의 순종 강의 메시지로 성경 12권 강의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건요, 필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 몇 번 했다고요? 창세기부터서 12번.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이렇게 하세요. 창세기부터서 신약은 안 그렇지만 구약은 성경 사건 중심 강의. 저는 12차인데 지금 사건 중심 아니에요. 다짜까지 다 하려면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사건 중심, 창조의 사건, 뭐 노아 방주의 사건,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사건들 사건 중심으로 쭉 나가면 설교도 쉽고 이해도 쉽고 성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의 및 설교 능력이 몇 배로 증가하면 하루에 15분 맨날 설교하고 그러면요, 설교할 때 원고를 보는 게 이상하죠. 안 보는 건 정상이에요. 머릿속에 딱 설교 명만 잡히면 그 다음에는 맨날 하면 말씀을 전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교회 행사 진행이나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무리 없어요? 자기가 어떤 교회는 큰 일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깨지고 뒤집어지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 준비했다 큰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다 됐어. 이미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가기 때문에 제도 걸리지 않고 다 됐습니다. 11번 시작.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노력은 엄청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막 어떤 걸 끌어가요. 때가 되면 시민을 그러고 교회 지도 그러고 우리가 따라가기 바빠요. 정신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 기도에 눈물을 물감을 흘린 불나만큼 문제는 줄어들고 좌우지간 내가 많이 울고 기도에 땀을 흘린 것만큼 목회가 쉽고 문제도 줄어들고 또 일마다 통과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노예 목사님 손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오십니다. 모병들 또 노예 목사님. 우리가 이 난리 쳐도요 희한해요. 노예 목사들 개척회가 70%인데 바로는 몸 참 신기해. 주여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